애니몰로 TV. 이게 뭐라 붓꽃? 네, 저렇게 꽂아놓은 거 붙였다고. 예. 걔 무속에 누가 된다. 그러니까 예. 갖다놓으면 또 필 거예요. 이게 이름이? 네, 그 나리. 나리. 같이 구매해온 이런 야생화들이랑 야생화들도 있고 그리고 연꽃도 있고요. 연꽃 여기는 물배추랑 불회옥잠 이렇게 들었습니다. 아직 그 어리연이랑 창포 30초 배송이 안 와가지고 오늘 다 심지는 못하지만 일단 수경식물도 한번 심어볼게요. 이 벽돌을 가지고 여기 만수인데도 여기 경계라인 있잖아요. 사람들이 가장 발을 많이 대는 이 부위랑 여기 이 부분에 좀 깔아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발을 많이 닿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. 불회옥잠
물배추입니다. 네, 1차적으로 심을 겁니다. 패랭이, 그 다음에 여기 나리, 얘네들은 다년생이래요. 안 죽어서, 물 안에는 심으면 안 되고, 물 바깥쪽 라인으로 이렇게 심을 거고요. 예쁘면 좀 더 심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연꽃이고, 샘플로 온 창포. 창포는 30초기 더 올 겁니다. 네. 연꽃, 그 다음에 붓꽃. 붓꽃도 한번 심어 보려고 한 거고, 무늬 물칸나라고 하던데, 네, 요거까지. 그래서 요 네 종 정도는 수생으로 가능하고요. 요 세 종, 요 두 종은 수생이 안 됩니다.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. 우선 요 불의 옥잠들은 요 앞쪽으로 배치시키겠습니다. 요 물배추도 요쪽으로. 물배추도 그렇고 한 30초씩은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번식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물배추들이랑 불의옥잠은 아마 다 요쪽 요 끝으로 예 요쪽 끝으로 다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이쪽에 이제 수생이랑 이런 거 다 모아놔야겠는데요. 예 그럼 굉장히 예쁘겠는데. 와. 이게 붓꽃이래요, 붓꽃.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대로 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겨울을 못 날려나? 일단 이대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댓글 좀 주시면 예.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뚫려 있지 않네요. 안 뚫려 있다. 아씨 안 되겠다. 그 안쪽이 밑에가 뚫려 있으면 그대로 심으려고 그랬는데 뚫려 있지 않아서 일단 뺐고요. 뭐 타이거 로터스처럼 심으면 되겠지 뭐.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근이 이건 것 같은데 저기 안 다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심으면 돼요 이러시던데. 예, 이게 영근 이게
그 구근 같아요. 이게 구근 같아요, 구근. 구근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. 이 구근은 딱 하나입니다. 여기서 다 파생이 된 것 같은데. 야씨. 된 건가 이거? 자, 여러분 보시면 다 심어봤습니다. 배치를 해봤고요. 일단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럴까, 연못이 좀 관리가 되는 느낌? 좀 살아있는 느낌 이렇게 확실히 들거든요. 배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비슷한 종류, 똑같은 종류 더 사서 여기 더 심고, 페랭이도 이쪽에 좀 군락을 더 이루어주면 훨씬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 붓꽃 두 뿌리하고 창포도 하나 옆에 심어놨거든요. 어디갔어? 쓰러졌다. 여기 창포. 아휴. 창포, 페랭이, 붓꽃, 창포, 그리고 이것도 원래 있던 거고요. 뭔지 모르겠어요, 이거. 이 이름 아시나요, 혹시 여러분? 좀 네, 알려주세요. 그리고 무늬 물칸나, 연꽃 이렇게 심었는데, 무늬 물칸나가 여기서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그래서 한 두세 개, 세네 개 정도를 똑같은 거 좀 더 넣고, 연꽃이나 뭐 어리연, 수련 이런 것들을 또 이쪽 존에다가 또 하면 아마 여기서 볼 때 쫙 좀 예쁘게 이쪽 라인이 구성되지 않을까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창포도 20촉에서 30촉, 창포 30촉 오는 것도 저쪽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존에 쫙 심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네, 그렇네요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V.